구한다고 진짜. 그 하란다고 진짜 하냐고? 아, 나 진짜 떠오르게.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재밌고 착하고 착하고요. 그리고 딴짓도 안 하시고. 애들 애기한테 너무 잘하신다고. 애기한테 잘해요. 너무 부러워요. 이런데 와서도 장난 잘 치고, 네. 자기가 막 사장이라고 돈만 들고 그런 것도 없고.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나 구독자들한테 밥 사갖고 먹인 거, 저 사람 처음 봤어. 뭐 다른 사람 물론 안 봤지. 아, 머리도 하시고 오셨고. 어. 우리 집 와서도 구독자들 오면은, 어쩔 때는 자기가 바쁘지 않으면 다 밥 사서 먹여서 보내고, 또 구독자가 너무 불쌍한 구독자들 있으면 돈도 줘서 보내요. 아, 정말요? 응. 저 또라이가 용사장.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우리를 찍어서. 이거 보기와는 달리 되게. 아, 정 많아요. 그러니까요. 정 많고, 자기가 어렵게 살아서, 자기가 이제 조금 살만한 여유가 있다고 해서, 뭐, 우리 무당들을 깔보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먹고 살만쯤 됐지. 되게 가난했었거든. 제가 네, 처음에 봤을 때. 아까 얘기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 저도 가난하게 살 때 있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멋있어요. 자기가 뭐 부자가 됐다고 해서 뭐 깐죽거리거나 뭐 사람 우습게 알거나 그런 거 없더라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은근히 보면.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어디서 뭐 나 텔레비에서 제안이 왔다. 내가 못 가고 있는 이유가 나를 일단 찍어서 키워줬으니까. 나도 그런 의리는 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용룡이한테 물어보고요. 우리 용룡이 허락 안 하면 안 가요. 허락 안 하면 안 가. 저 쫄 짜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의리를 믿으니까 그런 의리를 지켜주는 거지. 저 봅시다. 네. 아, 힘들어. 미안해. 네. 근데 뭐 건강한 사람도 뭐 이렇게 좀 연달아 불안하면 다 힘들지 뭐. 그치. 네. 근데, 언니. 네. 언니 재혼했니? 네. 한 번 실패했으면 말지 뭐라고 재혼하니? 네. 응? 왜 이 말을 하냐? 물론 재혼해서 좋은 분도 더 잘 산 분도 계시고, 근데 더 힘든 사람도 있고, 차라리 내가 괜히 재혼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 또 뭐 재혼해서 그냥 자식 안 낳고 네 자식 키우고 네 자식 키우고 서로 보듬어서 키우면은 떨어져 훗날에 내가 가고 싶다. 근데 갈 수도 있겠지만. 아, 미안해. 또 재혼을 하면 갈 수도, 얘기를 났어. 그럼 또 갈 수도 없는 거잖아. 네. 다리에 묶여서. 네. 응? 누가 이렇게 밤마다 또라이가 누구예요? 밤 또라이가. 남편? 네. 밤만 되면 또라이 되는 거야? 밤만 되면 눈빛이 변하는 거야? 응? 아니, 왜 평상시에는 잘 하다가 밤만 되면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있어? 대답 좀 해줘. 모르겠어요. 아니 술을 워낙 좋아해서. 모르겠다는 뜻은 내 말을 모르겠다는 뜻이야? 아니면 신랑이 그러지 않는다는 뜻이야?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밤만 되면은 이제 이래가지고 완전 정신을 놓고 좀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와서 막 폭언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우, 나는 진짜 애들만 없으면 놀라고 싶어,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애들, 그래서 아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재혼을 해서 또 이 사람한테 또 자식이 또 있나 봐. 네. 언니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자식이 없었으면, 아까 말했잖아, 네 자식은 너 자식, 내 자식은 내 자식 있다면 또 그 현실에 닥치면 또 그렇게 안 되겠지만 또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보니 또 나올 수도 없는 처지가 돼버렸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참 가지각색으로 하네요 언니도. 응? 그 전 남편한테 그 낳은 자식들한테도 어쨌든 저렇든 응? 같이 살아요? 네, 지금 같이 살아요. 오, 얘들한테 상처 줬어요 그 말 나라는데 같이 산다고 그러네 가슴 속에서. 그래서 욕을 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욕을 욕이 안 나오네. 어떻게 하니? 어? 내가 그걸 때 잡으려고 그랬거든. 이제 저걸 보다가 보니까 재혼했어? 네. 그러면 전 남편 자식을 어떻게 했어? 두고 왔어? 이 씨발, 원래는 폼 잡으려고 그랬더니 같이 산다네? 네, 같이 살아요. 같이 산다는데, 그래도
애들이 착하네요. 네. 언니들이. 왜 그러냐면 엄마 힘들까 봐 이런 말 저런 말을 안 하네요. 참고 그냥. 어머 어떻게 하니? 엄마가 너보다 더 철들었다 애들이. 네 그런 거 같아요 저도. 느껴져요 항상. 그냥 지네 새아빠가 싫어도 엄마를 봐서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문다 그래야 되지.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냥 좋은 척하고. 네 그러는 거 같아요 엄마 힘들까 봐. 근데 눈치 많이 보는 거 알죠? 네 많이 봐요. 항상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은근히 그 신랑이 은근히 말 까는 거 알죠? 네. 애들 상처받게 엄청 말을 막 시벌할 이제 욕 나가는 거지 이럴 땐 너무 막. 애들을 이제 내 자식 같아도 화가 나지만 근데 이왕이면 새아빠라는 단어가 있어. 새아빠라는 단어가 있으면 정말 친아빠처럼 잘해줘야 되거든. 네. 근데 내 엄마 눈치 보면서 거기까지는 엄마 애들을 키움까지는 좋아. 그래서 욕을 못했다고 했지. 근데 다시 들어가 보니까 또 욕도 먹게 생겼네. 근데 언니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욕은 못하지만 신랑이 너무 함부로 해. 네. 이 말이 있잖아. 그냥 입에 나오면 그냥 무조건 네, 말이야. 맞아요. 그냥 아 나도 이게 정말 아 나도 가까이 시발 뭐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아 신랑을 딱 지금 내가 영으로 봤을 때 정말 쌍스럽구나 이게 진짜 어 할 말을 다 하는데 정말로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어 정말 쌍스럽구나 진짜 그러네 좋게 내가 어 내가 쿨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딱 언니 신랑을 보면서 내가 지금 느끼네. 네. 이건 정말로 진짜 또라이야. 그 또라이도 상또라이네 이거. 네. 아니 뭐 어 자기가 언니 직장 못 나가 했어 이제. 네. 자기가 직장 못 나가서 못 나갔다며. 네. 언니가 말했잖아 지금. 근데 아니 왜 그래놓고 왜 지가 애들 매개 살린다는 그걸 가시를 왜 은근히 애들한테 막 그런 식으로 저기 막 저기 뭐라 그러지? 부담을 줘? 맞아요. 해놓고 그게 이거는 해놓고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어. 그거를 알으라고 그렇게 아니 그렇게 말을 안 했으면 애들이 더 우리 새아빠는 존경스러운 새아빠 우리 새아빠는 최고인 새아빠. 네. 근데 어차피 해줄 거 해주면서 네. 왜 말을 다 까먹냐고. 네. 그러니까 애들은 고마운 거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해주는데 그 처음에 그게 이제 해주기 전에 그 단계가 너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왜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 아니요 이거 진짜 본심이에요. 아, 이게 진짜 본심이에요. 이게 지금 신랑을 느끼면은 순간적으로 내가 쟤들한테 왜 해줘? 내 자식들한테도 못 해주고 있는데 딱 이 마음이 생겼다가 언니 너 놓치기 싫어서 또 해줘요. 나는 언니 너를 놓치기 싫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언니 너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애들이 여기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 언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 애들이 그래서 둘이에요? 네 둘이에요. 그치? 네. 어머 어떻게 하지? 몇 살 몇 살이야? 지금 19살 17살이에요. 근데 애들이 정말요. 정말 애들, 언니도 진짜 내 자식한테 그런 게 힘들겠지만 애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네. 탁 죽어 있어, 탁 죽어 있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어 있어요. 어?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래. 어? 훗날에 애들이 정말 나쁘게 빠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잘 자라주면은, 내 엄마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애들이 이해를 해주면서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서 잘 뭐, 참도포로 빠져버리면, 엄마 내가 나, 우리 저건 잘못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만들었다면, 언니는 어떻게 할 거니? 엄마 받아야죠. 엄마만 받은 게 문제가 아니야. 당연히 엄마만 받는 게 내 엄마로서 감초를 해야지. 엄마를 하면 그러나 삼뚱포로 빠졌을 땐 애들의 인생이 조져지잖아. 그 말을 하는 거야. 이 똑똑한 애들이 명랑한 애들이야. 원래는 애들이 말 수가 없는 애들이 아니야. 신랑이 다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거나 그러면 정말 말도 많고 장난도장 치고 정말 잘하는데 딱 가게 오면은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딱 입을 닫거나 아니면 저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니 착각하지 마시고 내 말 다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 가서 오늘 애들 네. 유심히 보세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을 때도 겉으로만 지들 속에 거 감추면서 같이 감추면서 겉으로만 웃지
속이까지 절대로 안 웃어요, 이 자식들. 어? 이, 지금 이 17살이라고, 얘들이? 17, 뭐, 19이라고? 17이요. 그냥 말을 할게요. 40살짜리 아줌마 같아요. 아이들이요? 마음속에.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내가 너무 힘겹다 싶으면 말을 안고 참아버리잖아요. 네. 어? 언니 니가 옛날에는 신랑한테 막 이러다가 지금은 대화가 안 되니까 참아버리잖아요. 네. 마음속에 딱 닫아버리잖아요. 네. 해봤자, 어? 나만 입 아프니까. 해봤자, 또, 뭔 소리를 그 사람은 질 사람이 아니니까. 네. 꼭 핑계로 돼가지고 자기 잘났다 꼭 네. 어필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다 언니 성격이 좋은 성격이냐, 아니? 날라리 성격이거든. 네. 날라리 성격이 이 정도 됐을 때, 얼마나, 어? 그 잔소리에, 얼마나 그 포근해, 어? 한 번씩 집어 던지나 봐. 네. 어, 이것저것, 네. 어? 폭행도 하나 봐. 폭언도 하고, 어? 거기 애들이 또 싸울까봐 덜덜 떨면서 애들이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어? 그냥 가슴은 40살짜리 아줌마들 입 다는 거랑 똑같다고. 응? 요 또라이네. 의심병의 또라이. 네. 응? 맞아요. 정말, 진짜 막둥이들만 아니면 정말로 그만하고 싶은데, 이게 참, 얘 막둥이 애들 생각해. 또 큰 애들한테도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이혼이나 이런 걸 해서 또 그런 상처 주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절차를 또 막둥이들이 이제 그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그것도 그렇고 해서 그냥 저만 참고 살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막 복잡해요. 내 말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다 정말 맞아요. 응? 근데 엄마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정말 아 아무것도 막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우울증이라는 것은 내가 밖에서 이야기를 했고 네. 여기 터져볼 것 같아서 숨 좀 쉬어줘. 왜냐면 그래야지 무당도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야. 무당은 그 사람 하는 행동을 그대로 타야 돼. 응? 네. 사실은 목소리도 안 나올 거예요. 이거 막혀서 나는 지금 억지로 소리를 내거든요. 네. 나도 억지로 안 내도 되더라고. 마이크가 좋아서 보니까는 어, 나 힘이 없어서 말을 못 했는데, 다음에 말을 안 나오겠다 했는데, 말은 잘 나오더라고. 그럼 내가 지금 말하면 난 이렇게 막 목소리가 안 나와. 근데 나는 막 억지로 막 힘을 내야 돼. 나도 귀가 딸린지라. 근데 지금, 애들 갖다가 이렇게 키워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애들을. 다 제 잘못인 거 같아. 어. 언니 잘못 맞아. 네. 어? 언니 설마 저 모로 왔는데, 언니는 이 점 나올 줄 알고 생각지도 못했겠지? 네, 그냥 운세. 언니 운세 보러 온 거야, 그치? 내 신랑은 어때? 나는 어때, 올해? 어? 네. 나는 뭐, 어? 뭘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신랑 뭘 해본 게 괜찮을까요? 그거 보러 좀 몰았어. 네. 뭘 해볼까가 문제가 아니라, 네. 애들부터 살리세요, 이 아줌마야! 네,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 어? 네. 내 새끼들이 속에서 울고 있어! 이 상또라이, 아니, 또라이, 상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없네? 나는 있잖아, 우리 새아빠하고 살아본 적은 없어. 내가 격기상을 했을 때 우리 엄마가 지원하셨기 때문에. 근데 나는 우리 새아빠는 정말 허인이었어. 어? 뭐 이쪽 집 자식 저쪽 집 자식이 남을 보내주고 못 보내주고 그럴 때 한 번도 따지지 않고 보내줬어. 근데 천지 차이나. 17살짜리가 벌써 속에서 멍들어 있어요. 엄마가 보는 애는 겉만 웃으는 거예요. 어? 우세요! 울어야 돼요! 근데 거의 이제 잘 안 울고 그냥 참는 많이 참았거든요. 아니 훗날
옛날에 그렇게 키워주면 다 갚으려 애들인데 또 부모는 받자고 해주는 건 아니지만 받자고 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 다 안 그래도 훗날에 우리 새아버지 새아버지 하면서 새아버지로 안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하면서 갚을 텐데 어? 그리고 어? 그걸 꼭 말을 안 해도 내가 고생해서 너네들 먹이 살린다 말을 안 해도 애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굳이 그 어린애들한테 그걸 갖다가 꼭 인식을 시켜줘야 되나? 어? 특히 술 먹으면 더 소리를 치면서 네, 어? 술을 먹으면은 너무 난폭해지기도 하고 동네가 시끄러워 네 맞아요 어? 동네가 쪽팔리고 네 어? 애들이 그때마다 갈 데가 없어 덜덜 떨고 있어 네 어? 참 물어본 것은 딴 말 물어보러 왔는데 네 나한테 걸렸네 그 집 자식들도 있지? 하나 있는 거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이 사람이 안 키우지? 네. 여자 쪽에서 키우는 거. 이 사람, 이 여자 쪽에서 키우는 거, 이 자식도 누구한테 맡고 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얘한테 좀 맡고 사는 거 보이고, 누가 또 물어볼게요. 언니 집에서 누가 애들이 정신과 치료해, 상담소? 우리 큰딸이 했었어요. 아까 내가 말한 애가? 네.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도요?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를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눈이 돌아버리면. 그래서 그러면서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도 누나. 그러니까 큰애랑만 얘기를 하다가 큰애가 이제 저 말고 이제 친아빠랑 같이 있을 때 친아빠의 새엄마? 그 엄마랑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많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든 게 아니라 많이 맞았어요. 네, 많이 맞았다고. 많이 맞았고 그래서 아까 데리고 와서 고맙다고 했는데 차라리 여기서 맞으나 거기서 맞으나 똑같아요. 거기에서는 머리 짓듣고 맞고 여기는 폭언으로 맞고 뻑하면 공포스럽게 하고 거기서도 공포스럽게 했고 여기서도 공포스럽게 했고 근데 당신이 오늘 여기에서 무슨 점을 본다고 그러니? 그러게요. 어? 정말 헤어지고 싶어. 네. 그러라고 싶어요. 네. 어? 근데 다 제 명의로 돼 있어서. 아니요. 당신 명의로 돼 있어 못 해준 게 아니라요. 그 겁이 났어요, 솔직히. 예, 그게 정답이에요. 애들 넷을 제가 다 키워야 돼. 그렇게 말해요. 키워야. 내가 마음 이렇게 손수란 걸 알 텐데 왜 거짓말해? 키워야 너 언니 때려잡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겁이 났어. 나도 그 이해는 해. 겁이 나서 못 간 건 이해는 해. 그러니까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어? 그래. 겁이 나서 못 간 거 100번도 가고 싶고 1000번도 가고 싶은 거 그건 봤어. 어? 나 언니 다른 점 보기 봐주기 하시라요. 응? 화가 나서 우리 손님이 나한테 그랬는데 목소리 크게 하지 말라고 쓰러질까봐 겁난다고. 어, 나 지금 목소리 크게 하면 뭐 머리가 뭐 고개 흔들려. 누워있어도 고개 흔들려. 응? 나 올해 나와서 사람들 살려야 돼. 언니 같은 사람 살려야 되고 아까 그 애들 같은 애들 어떻게 할 건데 크면. 걔들이 뭘 할 거냐고. 발자국 한 발짝도 못 떼어냈을 때 걔들 서러움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응? 먹는 게 더 아프더라고. 응? 큰애 작은애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냥 나라면 방안을 얻어주겠어요. 안 그래도 큰애가 20살 되면은 자취하고 싶다고 자기 나가서 살겠다고 그렇게 해주세요. 작은애하고 둘이 그러니까 작은애도 누나 따라가겠다고. 예, 큰애가 충분히 엄마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내보내주세요. 애들이 정말 새가 조그만 새가
날개를 어렸을 때부터 꺾어줬던 것 같아. 조그만한 새가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그 날개짓 따기도 전에 이미 양쪽에서 막 꺾고 여기서 꺾어버리고 저기서 꺾어버리고 그런 것 같아.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어른들이 돼서. 속상하다고 엄마 우울하다고 엄마 그렇게 그? 그럼 그 애들 봐서라도 더 일어나야지. 그 엄마를 애들이 어떻게 애들이 비웃 맞추게 해. 돈도 너무 돈도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엄마가 지치면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엄마 하나만 믿고 사는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응?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애들 따로 내일 보내주세요. 내년에 무슨 일 있어도 내일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그냥 둘이 의지하고 그냥 누나는 남동생을 의지하고. 네, 서로 의지. 남동생은 누나를 의지하고. 네, 항상 둘. 남동생이 아 엄마가 엄마 아니에요. 누나가 엄마예요. 알아들어요? 네. 한 분씩 그 큰애가 하는 행동 보세요. 새아빠가 폭우 놓고 그랬을 때 남동생 귀 막아요. 안 보셨죠? 아니, 예, 이걸 하고 있어요. 봤어요? 헤드셋 끼고 그냥 게임. 예. 그를 지 누나가 해줄 때도 있어요. 듣지 말라고. 응? 그 누나 마음은 오죽하게 했을 거야, 지 동생, 응? 지 동생 그거. 응? 지도 어린데, 지 동생, 지가 보호한다고 그렇게 하는 지는 오죽하겠냐고. 응? 당장 내보내. 네. 상처 곤칠 수 있게 당장 내보내. 나한테 오늘 아마 내 지급담을 전보러 왔을 거야. 응? 맞아요, 틀려요. 네. 그쵸? 근데 직업이고 나발이고 안 가르쳐 줄 거니까. 네. 집에서 애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세요. 네. 알겠습니까? 네. 응? 애들도 교육도 못 시킨 사람이 뭐 나가서 뭐 한다고요? 신랑이 너네들 자식 있으니까 돈 벌어라 어떡하 이제? 옛날은 놀으라 그러더니? 같이 벌어야 된다. 개새끼. 그러면 애들한테 이렇게 말을 애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말았어야지. 애들 병신처럼 다 만들어 놓고 이제서 같이 벌어서 저기 하자고? 미친 또라이 새끼야 다 있나? 이거 굴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일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본인이.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애들이 그렇게 키워서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연장 갖고 뭐 어디를 나가겠다고 총 갖고 전쟁 때 마음에 난 싸울 준비가 안 됐는데 총 갖고 전쟁통 나가다가 죽기 밖에 더 가겠어? 그치?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고는 싶어. 아까 답 줬을 텐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벗어나고 싶은 건 맞으나 무섭다고. 네 무서워요. 내 애들을 네 명이 키울 자신이 없어서 무섭다고. 그 거기 저희 일하는 거기서 너무 벗어나고 싶어. 근데 엄마는요 강해요. 엄마는 강합디다. 나는 엄마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나는 엄마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나는 강아지를 자식들을 키운 강아지가 있어서 우리 강아지 입원했을 때 능기 꽂고 나 우리 강아지 보러 다녔어. 응? 언니의 자신감 아닐까? 내 새끼 살린다면 엄마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엄마 제로야. 엄마로서는 제로. 엄마로서는 제로야. 깡이야. 응? 아버지도 연병할 아버지. 엄마도 연병할 아버지. 그 애들을 불쌍하네. 응? 내가 몸이 오늘 아프지만 얼굴 없는 애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나의 기도 한 자락 하고 싶네. 편안하게 좀 살아달라고. 응? 몸 보고 그렇게 모질게 태어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어? 부모 잘못 만났으면 새엄마라도 잘 만나든지 새엄마 잘못 만났으면 새아버지라도 잘 만나든지 못 너무 보고 그렇게 타고났으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어?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죽순 인생을 살았냐고 물고 싶다.
병이니까